안녕하세요. 홀로렌즈 개발을 위한 유니티 MR 툴킷 소개 및 실습 튜토리얼의 튜터 최은혜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R 툴킷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R 툴킷은 믹스드 리얼리티 툴킷의 약자로 유니티에서 크로스 플랫폼 MR 앱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기반 프로젝트입니다. 유니티 MR 툴킷은 크로스 플랫폼 입력 시스템 및 빌딩 블록, 편집 기능 시뮬레이션, 확장 가능한 프레임워크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니티 MR 툴킷은 다음 이미지와 같이 굉장히 많은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MR 툴킷 세팅입니다. MR 툴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세팅이 필요한데요. 순차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스 10의 설정에서 개발자 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발표 자료에 첨부한 링크를 클릭하여서 윈도우스 SDK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버전을 설치해 주세요. 다음으로 윈도우 10앱 빌드를 위한 최신 헤더, 라이브러리 메타데이터 도구를 제공하는 홀로렌즈 2 에뮬레이터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먼저 제어판에서 다음과 같이 Hyper-V 기능 옵션을 체크하여서 Hyper-V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 다음 위에 링크에서 홀로렌즈 2 에뮬레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다음과 같이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홀로렌즈 2 에뮬레이터가 원활히 설치되었을 경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버깅 대상 장치로 홀로렌즈 2 에뮬레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뮬레이터의 입력 키는 키보드 및 엑스박스 컨트롤러로 입력 가능하며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니티 설치입니다. 유니티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사전에 앞에서 소개드린 윈도우스 10, 윈도우스 10 SDK, 비주얼 스튜디오 2019, 그리고 홀로렌즈 2 에뮬레이터가 모두 설치 완료되어야 합니다. 우선 유니티는 자체적으로 버전을 관리할 수 있는 유니티 허브를 제공하는데요. 다음 링크에서 유니티 허브를 먼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유니티 허브를 실행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 항목에서 버전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MR 툴킷 호환과 관련하여서 유니티 2020.3 LTS 버전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버전은 MR 툴킷이 원활히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2020.3으로 시작하는 버전을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니티 버전의 경우 모듈을 추가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이 유니버설 윈도우스 플랫폼 빌드 서포트 그리고 유니버설 빌드 서포트와 같은 옵션을 추가하여서 꼭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MR Feature Tool입니다. MR Feature Tool은 역시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압축 파일을 풀면 다음과 같이 Mixed Reality Feature Tool EXE 실행 파일이 있는데요. 다음 실행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뒷부분의 내용은 먼저 유니티 프로젝트를 생성한 이후에 패스를 설정하고 MR 툴킷을 업데이트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후 부분은 유니티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한 이후에 실습 부분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홀로렌즈 개발을 위한 유니티 MR 툴킷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전 세팅을 모두 완료해야 했는데요. 그럼 실습은 2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